농사왕 재배맨. 안녕하세요, 농사왕 재배입니다. 오랜만에 농장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재현이고요. 26살, 99년생입니다. 부천에서 왔습니다. 네, 자, 저랑 기존에 친분이 있다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고요. 아,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옆에 있는 재현 씨가 네이버 메일을 한 통 주셨어요. 커피도 마시고 농장도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고서 같이 일해보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존에는 원래 어떤 일을 하시다가 온 거죠? 대학교 전공은 호텔 조리를 전공을 했다가 설비 쪽에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가장 최근에는 디저트 케이크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맨날 반복되는 상황이랑 능동적이지 못한 생활에 매력을 못 느꼈어요. 아, 이거 나랑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메일을 드렸죠.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농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뭐 농대를 한번 알아보셨을 수도 있고, 요새 청년농부 사관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청년 농업 유튜버들이 있긴 있거든요. 딱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맨 처음에 알아보긴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식적인 건 도움은 많이 되겠지만, 제가 와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는 땅 사고 알아보고 약간 그런 디테일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관해서 내가 편하게 질문을 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저랑 똑같이 연고도 없고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실수와 문제 해결 그런 걸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면 내가 믿고 따로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메일을 드렸던 거죠. 뭐 돈 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2만 따리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제 유튜브를 보시던 분들이 저 만나면 연예인 만난 기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신단 말이에요. 예. 아니 뭐 제가 그 정도 웬만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기분이 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좀 지내고 해보니까, 영상 속 재배맨과 현실 재배맨 사이에 뭐 어떤 괴리감은 있는지, 아니면 뭐 비슷한지. 아, 괴리감은 확실하게 있어요. 괴리감은. 아, 있어요? 예. 어떤 부분에서 있냐면은, 유튜브에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웃음도 많고 생각보다 여유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시청자분들. 근데 제가 와가지고 직접 본 재배는 진짜 괴물 그 자체입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아, 일단은 쉬는 날도 거의 지금 거의 연중무휴. 아, 거의 쉬는 날도 없이 맨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힘든 일은 맨날 나서서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국역에서 이제 형이 트럭을 몰고 와서 그때 처음 뵀잖아요. 유튜브랑 봤을 때 실제 모습은 똑같다. 아, 그냥 딱 봤을 땐 똑같다. 네, 똑같다. 아무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체감상 되게 오래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같이 일한 게 한 달 조금 더 됐더라고요. 그 지난 한 달간 제가 결코 한가한 일정은 아니었거든요. 그 굉장히 지옥 같은 일정을 그쵸. 보내왔는데 쉽지 않았죠. 예, 그 다 함께 했습니다. 재배 인턴십 좀 어떤 것 같아요? 재배 인턴십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농촌을 살짝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이 와가지고 경험해보면,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좀 강하게 말하면 안 되나? 이거 좀 괜찮아. 저는 이렇게 제 농장에 온다고 제 농장에서 같이 일하자고 뭐 꼬드기려고 절대 좋은 얘기만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같이 일 시작하면은 그 힘든 일 해야 될 건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힘들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그쵸, 바로 말씀하셨죠. 예, 힘들다는 것도 정말 여러 차례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여기서 일해보겠다고 그때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주에 이틀씩은 제가 내가 생각하는 농업이랑 직접 하는 농업이랑 괴리감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토마토를 재배한다거나 뭐 농업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더 우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그만큼 재현 씨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얘기하셨지만 저도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저한테 다 너무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때마침 제가 올해 새로운 농장 시작하게 됐잖아요. 네, 그쵸. 그 노동리 비닐하우스를 정말 처음부터 관 설치하고 전기 설치하고 진짜 처음부터 비닐 씌우고 다시 모든 걸 시작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또 함께 하게 돼가지고 아마 지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달 만에, 뭐 형님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약간 나 생각보다 많이 늘었다, 아우, 많은 경험을 했다. 예, 굉장히 고급 인력이 되어가고 있죠. 예. 의지가 진짜 확고하다고 느낀 게 바로 그냥 트럭을 구매해버리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트럭 같은 경우에 뭔가 좀 더 발을 깊숙이 들여놓는 행위거든요. 한 발만 당겨놨다면 이제 약간 두 발 더 당겨놓는 느낌이죠. 두 발 다 이렇게 푹 당겨버린 느낌인데,
함께 잘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또 성격도 너무 좋아서 티키타카도 잘 되고 일하는 게 한층 더 즐거워진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배컴퍼니의 미래를 위하여! 위하여! 사실 이렇게 재현 씨도 찾아왔지만 농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제가 조금 더 모집을 해보려고 해요. 네, 제가 지금 재배 인턴십이라고 그 재현 씨의 교육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제 메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기존에 하던 농장 그리고 새롭게 하게 된 농장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음 주에 꼭 돌아와요. 혹시 핸드폰 번호 좀. 아, 이제 핸드폰 번호 필요하긴 하겠다. 저 친구가 돌아올 것 같나요? 아. 브랜드가 어디죠? 전 믿습니다. 브랜드 네. 어디죠? 국방부요. 저 친구가 돌아올 것 같나요? 한 98% 런입니다. 런?